얼마 전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 인근 공터에서 총과 총알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이 긴급 출동해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건 모두 서바이벌 레저용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색깔 부품이 제거돼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이 소유자인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영주차장 옆 공터입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란 공터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곳에 총과 총알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등이 긴급 출동해 현장 확인에 나섰고 2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 2, 30명 정도 왔죠. 파출소에서는 와가지고 처음에는 폴리스라인 지나놓고 경찰인가 뭐 관련된 사람들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건 총기 5점과 탄환, 방탄조끼, 무전기 등으로 조사 결과 모두 서바이벌 레저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범행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상 총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컬러 파트를 제거하는 등 임의로 개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모의 총기입니다. 원래는 이 총구 부분에 색깔 부품 등으로 실제 총과 구분해야 하지만 제거돼 있어 현재는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소유자 추적에 나서 개조된 모의 총기를 가지고 있던 50대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과거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지난달 29일 해당 공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에 가지고 있던 모의 총기 한 점을 추가로 압수하고 추가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포화약 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모의 총포는 그 저희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라 가지고 그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 레저형 총기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칼라 파트가 없거나 이제 성능이 기준을 초과하여 그 개변조된 레저형 총기 같은 거는 이제 소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개조된 모의 총포 등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관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